이제 저희가 올해로 2년차 활동을 했는데요. 2019년에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말고도 대학 밖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 밖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됐고 또 그 친구들과 같이 모임을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이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비학술적 학술제라는 이름이 이제 학술제라는 게 보통 강단에서 열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강단에 있는 청년들 혹은 뭐 학자들이 아니고 강단 밖에서 학술제를 연다는 의미에서 또 비학술적 학술제이기도 하지만 다루는 내용 자체가 어떤 학술 그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이제 비학술적 학술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팀이 모였는데 자료집 앞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지만 민들레 남산강학원, 규문, 선택교광파, 길드다, 티슈 오피스 이렇게 6팀이 모였고요. 그 6팀이 처음 모인 날에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이 학술제의 주제가 나와버렸어요. 각자 자기들의 맥락을 설명했지만 되게 비슷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첫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었고 그 주제가 청년, 공부, 자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함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길드다의 기도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드다 김지원입니다. 저희 맨날 강의랑 세미나 듣는데 보이는 얼굴이 너무 젊어져가지고 낯선 공간인데 뒤에 좀 조용히 해주시고 네 읽겠습니다. 세 개의 테마 청년, 공부, 그리고 자리. 언제부터인가 자리에 앉아 고개를 들면 기다렸다는 듯 질문이 날아온다. 우선 길드다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길드다가 만들어진 지 올해로 2년, 그리 길다고는 할 수 없는 기간임에도 이미 꽤나 많이 받은 질문이다. 그에 대한 공식적인 대답도 정해져 있다. 생소하시겠지만 저희 길드다는 청년 입문 스타트업입니다. 청년 입문 스타트업 길드다. 비록 멤버들의 평가는 조금씩 다르다 해도 현재는 이것이 길드다가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미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표정을 짓고 있고 그 의심이 깊어지기 전에 차근차근 풀이를 해주어야 한다. 청년은 활동의 주체인 우리들이다. 인문은 인문학, 즉 우리의 핵심 콘텐츠인 인문학 공부이다. 스타트업은 이 활동의 정체와 의의, 즉 길드다 활동이 취미 따위가 아니라 진지한 일, 자립을 목표로 하는 일임을 의미한다. 고로 길드다는 공부를 통하여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들이다. 이 짧은 설명은 꽤나 명쾌하게 받아들여지는 모양이라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쾌해진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아주 잠시뿐이다. 곧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호기심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다시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청년, 공부, 자립이라는 단어는 일견 그 의미가 분명해 보이지만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배치를 구성하게 되면 수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무엇입니까? 왜 그것입니까? 어째서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가능합니까? 이 질문들은 외부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니며 청년, 공부, 자립의 배치를 갖는 팀이라면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이다. 때문에 길드다는 이번 비학술적 학술제의 기조발제로서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길드다의 고민과 그에서 비롯하는 질문들을 정리해보려 한다. 그리하여 그로부터 이어질 다양한 대답들을 경청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첫 번째 테마, 청년. 저 청년 활동합니다. 우리는 여러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청년이라고 소개한다. 청년 인문학 단체, 청년 페어, 청년 캠프, 청년 목수. 이때 청년은 물론 20, 30대의 또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단어다. 하지만 사회적 의미망 속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그러한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청년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복잡한 고유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가까운 맥락을 살펴보자면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우리 사회에서 청년을 향해 쏟아진 담론들이 있다. 88만원 세대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암울한 사회경제적 상황,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대변되는 청춘 혹은 청년을 규정하는 목소리들, 이러한 목소리들은 청년을 일종의 마이너리티, 보호되어야 할 사회적 약자로 규정한다. 동시에 여기에 맞던 노후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역사적 맥락과 관련된다. 동아시아 한자권 문화에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신청년은 민족국가의 위기와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에 앞서 그것의 주체, 국민이 되고자 한 젊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었다. 늙고 병든 세상에 맞서 새롭고 개혁적인 늙고 병든 세상에 맞선 새롭고 개혁적인 군대적 주체들, 또한 20세기 후반 소위 386 혹은 486이라 불리는 민주화운동의 주역들 역시 청년 혹은 대학생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 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날 청년들에게 그와 같은 능동성, 패기, 짱돌을 들어라 가 요구되는 것이다. 청년은 이처럼 이중적으로 호명된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청년은 우리가 보기에 오히려 근대국가의 위기 앞에 이른바 4차 산업혁명 혹은 전세계적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느끼고 변화를 요구하는 대상은 전근대적 국가 혹은 거대 권력이기보다 탈국가적이고 미시적인 일상적 차원의 문제들이다. 예컨대 여성주의, 국물권. 이런 운동들은 필연적으로 권리회복 운동을 넘어 탈인간주의를 예비한다. 우리는 매번 어디까지가 여성이지? 어디까지가 동물이지?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청년이라는 이중적 호명이 요구하는 근대적 주체성은 사실상 무너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당연히 권리투쟁의 주체인 국민 혹은 시민이기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국가를 향한 열망, 민주화의 열망이 있어야 할 청년이라는 호명 아래 청년은 무기력한 이름이다. 또한 선제하는 사회적 차원의 담론 속에서는 분석하여 보듬어 주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보다 발생적인 차원에서는 그러한 당위 아래 포착되지 않는 수많은 움직임들을 이미 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야 한다. 우리가 청년인가? 사회적 약자도 짱돌을 두는 주체도 이런 우리의 상황과 요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청년은 여전히 유의미한 범주인가? 아마도 한 가지 점에서는 여전히 청년이라는 단어가 유효할 수 있다. 기존의 청년이 가진 역사적 맥락과는 다르지만 우리 역시 우리 세대가 공유하는 우리만의 특정한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엄밀히 말해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와 엄마 세대의 청년 또한 동일한 의미로서의 청년을 공유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또한 청년을 우리 나름의 전유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요구를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보다 불특정한, 아직까지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을 발명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마도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불리느냐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당면한 문제적 상황들에 대하여 합의하는 과정일 것이다. 두 번째 테마, 공부. 저 공부하는데요. 공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꽤나 친숙한 단어이지만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의미는 조금씩 달라진다. 특히 특정한 상황에서 요즘 뭘 하냐는 질문을 받고 공부한다는 대답을 했을 때 그 차이는 직접적인 말로 혹은 희미한 뉘앙스로 되돌아온다. 예를 들어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부한다고 대답했을 때는 종종 아직도 혹은 얼마나 남았니? 와 같은 반응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때 공부라는 행위는 가시적이고 명확한 목적을 위한 지식의 축적을 의미한다. 주로 졸업장, 학위, 자격증 등 사회적 증명의 목적에 해당하는 공부는 그 증명의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공부 그 자체라기보다는 증명의 취득 여부이다. 한편 문화 공모 사업의 면접에서 공부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는 충분하겠어요? 하는 반응이 돌아오곤 한다. 청년들을 모으는데 공부가 충분한 요인이 되겠어요? 공부라는 주제로 지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이때 공부는 여가, 교양이라 불리는 문화적 자본의 향유의 선상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 공부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나 레저 프로그램 등과 경쟁한다.
마지막으로 공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층위에서 삶의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신의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 삶을 영위하는 방식, 그러한 지점들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여겨지는 것이다. 물론 상술한 세 개의 맥락은 대개 어느 정도 중첩되어 쓰인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저 세 맥락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경향을 포착하는 것이다. 첫째, 세 맥락 모두에서 공부는 어떤 역량의 향상을 의미한다. 둘째, 그 역량의 향상은 현재의 가장 구체적인 삶의 조건들을 구축하는 일과는 다소 유리되어 있다. 즉, 공부는 일이 될 수 없다. 공부는 일을 하기 위한 이전 단계, 준비 과정이거나 일 바깥의 영역에서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행위이거나 일과는 별개로 미래 다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다. 이 정의들 속에서 공부는 자연스레 일과 관련된 요소들과 조금씩 거리를 둔다. 가령 돈, 신체성, 실무, 일상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들. 이 거리감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부조차도 현재의 삶을 외면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부를 통해 접하는 내용과 내 현재 삶의 내용 사이에 괴리감을 심고 결국에는 고뇌 끝에 둘 중 하나를 저버리게 한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공부하면서도 돈을 벌지 않을 수는 없다. 텍스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효과를 논하는 것과 실제 식사, 청소, 회계관리를 해나가는 것은 또 다른 층위이다. 누군가가 그 간극에 대해 질문했을 때 공부하는 자의 언어는 때때로 궁색해진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모순이다. 공부를 역량의 향상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할 때 그는 궁극적으로 삶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행위일 것이기 때문이다. 삶의 역량이란 당연히 관념적인 층위뿐 아니라 실제적인 층위를 아울러야 하며 따라서 이를 외면하는 공부는 존재할 수 없다. 이미 닳고 다른 레토릭처럼 삶은 삶과 함께 가야 한다. 그렇다면 삶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행위는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두 개의 층위를 아우를 수 있는가? 아니, 두 층위의 경계와 상관없이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공부,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논하고 답해야 한다. 세 번째 테마, 자립. 자립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자립은 언제 할 건데? 20, 3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질문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지도, 그렇다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소위 청년은 자립하기 언제나 부족한 존재로 여겨진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의 자립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기성세대가 사회적 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반드시 사회적 차원에서 부를 재분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청년들의 의지나 노력만을 문제시하는 전자와 다르게 후자의 구조적 문제제기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 전자와 후자는 비슷한 맥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두 입장 모두 자립을 개인의 경제적인 독립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전제에 따르면 자리에 모인 6팀 중 자립이 가능한 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개인이 존재할 뿐 아니라 경제적인 영역이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이 전제는 매우 근대적인 발상이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회사에서 돈을 벌고 아무 연고 없는 오피스텔에 살며 홀로 문화생활을 향유해야만 비로소 자립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며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있던가? 오히려 자립은 혼자서 경제적으로 서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배치하는 문제에 가깝다. 청년이 자립한다는 것은 다른 청장년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새로운 배치의 지표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자립 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 우리는 근대의 전제에 갇히지 않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자립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가 지원받는 기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길드다는 문탁 네트워크의 길이 기금으로부터, 규문은 글로벌 펀드로부터, 강학원은 청년 펀드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이를테면 2019년 길드단은 리모델링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기리기금에서 지원받았고 또 세 달간 5명이 기본소득 명목으로 기리기금에서 원고료를 받았다. 물론 기본소득이나 공사비의 실지급액이 사회적인 기준에 한참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체 운영과 개인생활 영역에서 기금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혹자는 우리가 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자립하지 못하노라고 말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길드단은 단 한 번도 개인 혹은 개별 독립자로 섰던 적이 없다. 길드단은 여섯 멤버 개개인이 대단한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여섯이 이렇게 저렇게 합을 맞췄을 때 생기는 독특한 호흡 덕분에 굴러간다. 뿐만 아니라 길드단은 언제나 많은 친구들과 함께였다. 2019년 청년회원만 보더라도 그렇다. 공산품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친구들이 없었다면, 비학술적 학술제에 동참한 친구들이 없었다면 청년회원은 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나 이외의 존재들에게 의존하며 활동하는데 혹자는 우리에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노라 말한다. 지원을 받고 다른 존재에 의존하는 것은 자립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만일 지원과 의존으로 자립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로 인해 자립할 수 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혹은 새로운 배치를 통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남산강학원 감의당에서 왔고요. 저희는 청공 스페셜이라고 청스에서 공부하는데 청년 공부로 자립하기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거기에 스페셜까지 해서 저희는 스페셜한 청년들인가? 강학원 소개하면 뭐 공부랑 뭐 생활이랑 뭐 활동 이렇게 이 세 곳에서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청스에서 공부했던 그리고 어제 졸업했어요. 제가 1년 동안 실험을 했거든요. 저희가 공부 강도를 확 높여서 정말 공동체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공부하는 신체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실험을 하고 어제 선택하기로 했어요. 계속 할지 안 할지. 그래서 그 글을 오늘 써왔고 네.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문빈이고요. 네. 저는 이윤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 걸 먼저 발표할게요. 네, 메이저 말고 매니저 부분인데요. 네, 제가 이런 말장난을 좀 좋아해요. 읽겠습니다. 메이저 말고 매니저. 올해 처음으로 청년 공자 스쿨 스페셜이 시작되었다. 이름하여 청스. 연구실에 있는 노땅 청년들이 모여 이 새로운 실험에 참여한 것이다. 실험 내용은 이렇다. 공부와 생활, 활동의 밀도를 상당 수준으로 높여보기. 그렇게 밀도 있는 일상을 경험해보고 각자 연말에 결정해오기로 했다. 자신이 정말 공동체의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공부하는 신체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백수다, 방탈, 천공 일기를 거친 나는 노땅 중에 노땅이었다. 공부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던 때 마침 강도 높은 프로그램이 생긴다기에 내심 설렜다. 1년만 버티면 글도 잘 써지고 책도 잘 읽히고 말도 잘하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나는 나의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래서 아주 비장했다. 그런데 웬걸? 1년 동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고 새로운 활동을 체험하면서 내 안에 새로운 욕망이 생겨났다. 그건 바로 주인공이 아닌 매니저로 살아가기다. 새로운 질문의 탄생. 그동안에는 중구난방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읽었다면 청스에서는 자신의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해보기로 했다. 나는 서양철학, 동양철학, 의역학 중에서 의역학을 골랐다. 사주명리를 빼면 다 처음 접하는 텍스트였다.
그런데 앞불사 학기 초에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펴보지도 않은 동의보감으로 글을 써보라는 것이다. 함께 의역학을 선택한 친구들에게도 그것은 충격이었다. 그래도 마감의 힘은 대단했다. 다들 꾸역꾸역 시간에 맞춰 써오게 했으니 그런데 나만은 아니었다. 글은 뒤죽박죽이었고 동의보감의 내용을 신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마감은 닥쳐오고 글은 안 써지고 더군다나 글을 완성하지 못하면 전과시킨다는 곰쌤의 무서운 엄포까지 들은 상태였다. 곰쌤, 창희쌤, 장금쌤 순환하며 날카로운 피드백을 받았지만 글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막막했고 멘붕 상태였다. 시간은 점점 쪼여왔고 노트북 모니터를 보면 우울해지기만 했다. 그때 내가 참 안 돼 보였던지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글을 쓰는 걸 전면적으로 도와줬다. 어떤 날은 5시간 넘게 붙어서 함께 글을 써주기도 했다. 그렇게 어찌어찌 해서 글이 완성됐다. 그때 나는 나의 글의 완성보다 그때 그 친구의 마음에 보답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고 감동을 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나 도와줄 수 있지라는 존재적 질문이 생겼고 내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열리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나 궁금해졌다. 네? 네. 뭐지?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아. 나는 그 화두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공부를 했다. 의역학팀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사주 명리 조장을 맡는 것이었다. 남산강학원 가미당에서 사주 명리는 공부를 처음 입문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오신다. 나의 입문은 그 선생님들과 즐겁게 명리를 가지고 떠드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 명리 조장을 했을 때는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었다.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다양한 노트로 말을 하는데 나에겐 잘 들리지 않았다. 명리 강의를 들으러 오신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내가 아는 걸 설명하거나 혹은 잘 모르겠다라며 질문을 피할 뿐 상대방에 관해 질문하고 궁금해하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우리 조의 출석률이 제일 저조했다. 그때 올라왔던 자의식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부터 나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매주 고민하게 됐다. 그렇게 점차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생겼고 내가 무언가를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 간의 이야기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기쁜 마음이 들었고 함께 식사하면서도 알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수다를 듣고 있으면 내가 덩달아 벅차오름을 경험했다. 명리를 통해 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충만해질 수 있음을 조금씩 느껴갔다. 손님을 맞이하는 기쁨. 연말에 나는 왜 고전을 읽고 쓴다는 것, 그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 책이 출간됐다. 특히 나는 왜 고전을 책은 나에게 큰 감동이었다. 48인의 저자가 함께 썼다는 것도 멋지지만 그 안에는 48인의 저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사실이 더욱 감격스러웠다. 도반들의 피땀 눈물이 함께 전해졌다고나 할까? 나와 호정, 수정은 바로 그 책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북파티를 매니징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성공적이었다. 다들 의욕이 넘쳤다. 이 생각 저 생각 아이디어들이 뿜뿜. 그런데 다들 일상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북파티 매니징은 뒷전이 됐다. 첫 회의 때의 그 능동성은 어디로 증발해버렸고 다들 어디서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먼저 능동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고 모두 함께 주인 되기를 해보자며 함께 방향을 확 틀었다. 그때부터 북파티 활동에 활력이 붙기 시작했다. 손님들의 동선 체크부터 간식 세팅 위치, 신발 놓는 공간까지 세세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핑퐁핑퐁 하는 의견들은 거부감이 아닌 활기로 다가왔다. 북파티 당일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과 시간표를 공유하고 선생님들에게 이것저것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북파티가 시작되었다. 강의 시간을 갑자기 조정했는데도 유머로 받아주신 몸쌤. 2주 전에 랩 낭송을 급하게 부탁했는데도 너무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MC 동현쌤. 목성 금성 낭송팀. 그리고 나는 왜 저자들까지. 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너무나 고마웠고 흐뭇하고 행복했다. 120명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들과 이들을 연결해 주었다는 쾌감도 짜릿했다. 손님을 맞이하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일이 이토록 고귀하다니. 그때부터였을까? 나는 매니저로 사는 삶을 무한 긍정하게 되었다. 네, 매니저로 살고 싶다. 그동안 나는 내가 잘 나가야지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대부분 경쟁과 비교의 관계만 맺으며 살아왔다. 나를 척도로 나보다 잘하는 상대를 보면 열등감에 빠지고 나보다 못하는 상대를 보면 우월감에 도취됐다. 그러니 친구 사이에서 감정이 삐걱거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다른 길을 몰랐다. 아니,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지금 관계 맺으며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만 여겼다. 다른 상상력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청스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알았다. 메이저가 아니더라도, 잘 나가지 않더라도, 멋진 성취를 이룩하지 않아도 무엇보다 충만한 길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공부를 연결하고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매니저의 길이다. 매니저로 살고 싶다. 매니저로 살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세심한 관심은 필수다. 그러니 내년에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을 예정이다. 사람들의 고민에 응답하고 진짜 그 사람이 되어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며 그 사람의 문턱을 함께 넘어보고 싶다. 앞으로 두 장 넘기시면 됩니다. 함께 공부하고 살기. 청스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전 해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내가 공부를 하면서 살고 싶은지 확신이 없었다. 다른 걸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공부도 재밌었고 여기에 뭐가 있다는 느낌도 있었고 집 밖에서 복작복작 사는 것도 좋았지만 나의 마음은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인가 하는 의문을 떠나지는 못했다. 청스에서 그 의문을 종식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전승록과 다른 20대의 탄생을 만나고. 네. 5월쯤부터 나는 왜 라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전승록으로만 열몇 번을 썼다. 그중 세 번째 쓴 글은 한 문장도 책에 나오지 못했지만 쓸 당시에는 중요한 글이었다. 전승록을 읽으니 공부하고 싶어졌다가 내용이었다. 전승록은 내가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의 느낌을 많이 바꿔놓았다. 양명은 떳떳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절실히 하는 것이 공부라고 했고 나는 양명이 말하는 것처럼 살고 싶어졌다. 그 시기쯤 문탁의 새 청년분들이 다른 20대의 탄생이라는 책을 내려고 하고 있었고 운이 좋게 리뷰를 쓰게 되면서 그 책을 읽었다. 새 청년들이 각자가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글을 쓰는 현 시점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지고 볶으며 함께 글을 쓰는 것은 벽을 치는 대신 서로에게 개입하는 관계를 만들었고 길드다를 하면서 나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내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활동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았다. 그런 것이 가능한데 임금 노동과 적당거리의 심심한 관계를 좋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후로 나의 마음은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인가 하는 의문은 굳이 떠오르지 않게 되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확신의 문제도 아니었고 나는 그냥 떳떳하지 못한 내 습들을 고쳐가면서 떳떳하게 사는 길을 닫고 싶었고 서로 개입하는 관계를 만들고 어떤 활동이든 내 현장 공부로 삼는 것을 계속 배워나가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고동락과 청백전. 실제로는 쉽지 않았다. 한 해 동안의 공부 중에 좀 더 운영에 참여했던 두 세미나가 있었는데 문제의 온상이었기 때문이다. 동고동락에서는 함께하는 중년쌤들이 책 이야기가 아니라 쌤들 자신의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았고 청백전에서는 같이 운영하는 멤버들이 지각하고 책도 열심히 안 읽어왔고 뭘 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동고동락의 세미나 방향을 가지고 동양철학팀과도 몇 번 심각히 이야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세미나가 재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고 배움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나는 이야기가 3000포로 퍼지는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책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 장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똑같았다. 이야기가 되었고 나는 내가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았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쌤들이 책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셔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그제서야 쌤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전에는 쌤들이 당신들의 경험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이것을 연암의 이야기와 연결시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근데 잘 들어보니 그 이야기들 자체가 이미 책을 만나서 길어 올려진 이야기였다. 또 쌤들이 지금 생생하게 겪고 계신 중요한 문제들이었다. 오히려 쌤들이 나보다 더 책들과 온몸으로 부딪히고 계셨다. 그걸 느끼게 되면서부터 세미나가 재밌어졌고 서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청백전에서도 비슷했다. 나는 사람들이 책을 좀 열심히 읽고 재미를 발견하고 같이 세미나하는 시간을 배움으로 가져가기를 바랐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그냥 써버리고 있는 것 같았고 각자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고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꽉 정체된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쌤들의 도움으로 운영 멤버들과 이야기를 트게 되었다. 같이 이 세미나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이다. 그쯤 되어서야 나도 이 사람들에게 뭘 같이 해보자는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마음으로 세미나를 하는지, 무엇이 여기에 오게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부터 나도 공부는 재밌는 거야 라고 청백전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어필하고 주입하지 않게 되었다. 그건 내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다. 혹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거나 막막해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도록 물어보고 이야기하게 하고 잘 풀려나오게 도와주면 되는 것이었다. 이번 시즌에는 각자 어떤 것을 공부거리로 삼고 싶은지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했고 적어도 그만큼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새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재밌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의 공부 지점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문제를 넘어서는 힘이 되고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발견하고 이런 관계에 무게가 실리고 또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고립시키는 사심에 대한 나는 왜 글을 쓰면서 혼자 밖으로 나가서 카페에 가는 일이 없어졌다. 그렇게 혼자 나가 있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평생 어느 정도 그런 우울함을 내장하고 살 것 같았는데 없어져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다. 같이 공부하는 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활동을 꾸리기. 그것만큼 재밌고 해볼 만한 일은 없다는 게 지금 내 생각이다. 그 위에서 사심 없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또는 무엇보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것이 내 공부 자리인 것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규문에서 공부하고 있는 성민호라고 하고 규문은 해화동에 있는 고전 비평 공간인데 거기서 동서양의 철학을 횡단하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하고 있고 저는 거기서 이번 1년 동안 니체의 수업을 들었고 그 에세이를 가지고 이 청년과 공부와 자립이라는 문제에 조금 끼워 맞춰서 발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글을 조금 많이 가져와서 이거를 다 읽지는 못하고 중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의식인데요. 제가 자퇴를 하고 올해 저는 자퇴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지만 규문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어서 자퇴를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적어도 멍청하게 제가 하려고 했던 제도권의 교육을 따라가면서 남들 뒤를 쫓아가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어쨌든 별로 화려하진 않지만 일종의 자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도 그만뒀겠다. 공부라는 걸 열심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방식은 정확하게 뭐였냐면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마치 학교 다니는 것처럼 제 공부를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될지 어떻게 읽힐지를 고민하다가 글 쓰는데 허덕허덕하면서 시간도 못 맞추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할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의미하려고 하고 정작 제 자신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저나 남에게 보이는데 더 중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글 쓰는 데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들에게 평가에 예민하다는 것이 결국 저의 허영심이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허영심은 말 그대로 비어있는데 있어 보이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공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가와 칭찬과 비난에 의존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마지막 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칭찬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 이것은 내게 자립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단순한 경제적 독립을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대학을 그만두고 공부하는 집단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자립했다고 하는 것도 유치한 말이다. 중요한 것은 혼자 돈을 버는 것이나 외적인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이다. 그래서 꼭 이 허영의 메커니즘을 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어떤 삶의 태도의 반영인지, 어떤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나아가 지금 나는 배우는 자로서 어떻게 자기 공부의 리듬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니체의 도움을 받아 알아보고자 한다. 허영 그 빈곤함에 대하여 허영심이라는 말은 니체의 거의 모든 저작에 등장한다. 물론 니체가 허영심 일반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니체는 허영심이 없다면 인간의 정신은 얼마나 초라하겠는가 라고 말하며 그것이 우리 자신의 초라하고도 난폭한 날것의 정신을 견딜만한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이롭다고 한다. 사실 불완전한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로서 관계 맺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허영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니체가 허영심을 문제 삼는 지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허영심이 필연적으로 기만을, 그것도 자기 기만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 우리는 상품을 진열해 놓은 가게와 같은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타인들이 우리에게 귀속시키는 외관상의 특징들을 끊임없이 정돈하거나 숨기거나 드러낸다. 우리 자신을 속이기 위해. 허영심이 강하다는 것은 보여지는 것 즉 외부의 시선에 더욱 집착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사람은 자신을 상품들의 진열대로 만들어 놓고 타인들의 시선에 따라 끊임없이 편집한다. 그가 더 많은 손님을 상대하고 고려할수록 그는 더욱 부지런히 일한다. 그는 상품들과 가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자신도 선호하고 싫어하는 상품을 자신도 싫어하게 된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게 된다. 그는 자신에게서 남들에게 팔릴만한 것들을 중시하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가치를 측정하게 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할 따름이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살고 있다. 즉 외부의 평가를 의식하고 갈망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될수록 정작 자신의 취향과 고요한 즐거움은 점점 빈곤해진다. 최근 나는 나에게 아무런 취미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야 할 일들 사이에서 시간을 쪼개서 조금이라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라도 따로 보고 싶은 책이나 영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 여름에 잠깐 일주일 정도 연구실을 쉬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멀뚱멀뚱 집에 앉아있었다. 당장 뭘 하고 싶은지, 평소에 내가 뭘 즐거워했는지 떠오르는 게 없었다. 이와 비슷한 상태를 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기다리는 동안이나 대학교 방학 기간, 입대 전에 공백 기간 등 바쁘게 치러오던 평가의 굴레가 멈췄을 때 나는 멍하니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몰려오는 것은 무기력감이었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토익 시험이나 한국어 능력 시험과 같은 것들을 떠올리곤 했다.
이같이 평가가 멈추는 동시에 의욕도 멈춰버리는 현상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평가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내게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끊임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았다. 그리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렇게 나의 성실함은 평가 바깥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도 작동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평가 외 영역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지극한 불성실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성실은 역설적이게도 표면적 성실함으로 나타난다. 니체는 이를 활동적 인간의 태만함을 들어 설명한다. 활동적인 사람들에게는 흔히 더 높은 활동이 결여되어 있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관리 상인 학자들로서 유적 존재로서는 활동적이지만 아주 특정한 한 개인이 유일무이한 인간으로서는 활동적이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태만하다. 활동적인 인간은 위에서 나오는 상품들의 진열대의 주인과 닮았다. 둘은 매우 부지런하고 성실하지만 어디까지나 평가되는 유적 존재로서만 그러할 뿐이다. 마치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알바를 했던 내가 정작 좋아하는 소설책 한 권, 영화 한 편을 떠올릴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유일무이한 개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활동적이지 않고 오히려 태만하다. 니체는 이렇게 정리한다. 그들은 노예다. 왜냐하면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노예이기 때문이다. 가장 분주하고 가장 성실히 일하지만 그는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존재. 설령 그것을 즐거워한다 하더라도 그는 노예다. 정리해보자. 허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행위와 능력, 나아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측정하는 기준을 타인의 평가로부터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무능력이다. 허영심은 얼마든지 근면함이나 충실함과 같은 사회적 덕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특정한 상태의 결과와 같은 외부적 조건에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수동적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받고자 하나 그럴수록 스스로가 누구인지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허영의 역설이다. 그렇다면 대체 허영심의 발원지는 어디인가? 다시 말해 어떤 인식의 전제 속에서 우리는 있는 것보다 더 있어 보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일까? 우선 나의 경험에서부터 살펴보자. 아주 어려서부터 나에게는 칭찬과 비난이 아주 크게 들렸다. 그것은 마치 나에 대한 판결인 것처럼 여겨졌고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는 부지런히 내가 한 행동과 뱉은 말에 반응을 살펴왔고 그것들의 책임을 느꼈다. 그리고 언제나 거기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를 덧붙였다. 외부의 평가에 부여하는 권위와 자기 행위에 부여하는 가책, 여기서는 언제나 하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다. 이것은 곧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이 평가의 민감함, 곧 허영심 저 아래에 깔려있는 인식의 전제였다. 자유의지란 의향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써 어떤 행동을 자의적으로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때의 자유는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원자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무제약적이며 관련 없는 것으로서의 독자적인 의지가 인간에게 내재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이같이 의지에 대한 자유가 전제될 때 일어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자연재해나 동물에 대해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책임을 지우거나 시비를 따지지 않는다.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것의 필연성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개개인, 특히 자기 자신의 행위와 감정에 대해 자유의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에 도덕적 심판을 가한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방도가 없는 것들이다.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파생되며 서로 맞물려서 운동한다. 모든 것은 필연적이며 모든 운동은 수학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인간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특히 어떤 인물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침착하게 몇 개의 인과와 전후 맥락만을 고려해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악당이나 범죄자가 주인공인 영화를 볼 때 그들의 폭력적 행동의 이면에 있는 단지 몇 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좋은 놈, 나쁜 놈의 구분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뇌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화학적 과정과 원소들의 싸움 혹은 몸의 안팎을 통과하는 정밀한 기의 흐름까지 전부 따져 계산해 볼 수 있다면 세계의 설명 불가능한 행위나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건 같은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니체의 표현대로 행위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하는 것, 즉 자유의지를 가정하는 것도
바로 이 계산되어야 할 메커니즘 속에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필연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의지를 믿는 것 역시 필연성 속에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어떤 행위를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판단과 인식의 기초가 되는 감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각은 세계의 모든 운동을 지각할 수 없다. 오히려 아주 일부만을 지각할 수 있을 뿐이다. 니체는 우리의 감각을 감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각의 지평에 따라서 세계를 측정하고 이것은 가깝고 저것은 멀고 이것은 크고 저것은 작고 이것은 딱딱하고 저것은 부드럽다고 판단하며 살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감각의 지향성, 즉 인식의 불가피한 오류는 우리가 개체로 존재하는 한 수반하게 되는 존재 조건이다. 우리는 유일한 개체이나 근본적으로 세계의 운동들의 극히 일부만을 이해할 수 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필연적이지만 우리는 필연성을 지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행위의 무책임성을 이해할 수 없는 걸까? 결코 행위를 도덕적으로 심판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 니체는 감각기관이 만들어내는 인식의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그물 안에 갇혀있다. 우리들 거미는 이 그물 안에서 무엇을 붙잡든 바로 우리의 인식의 그물 안에 걸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그런데 최소한 자신이 그물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그물에 걸리는 것만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이해한다면 그물을 통과하는 것들이 있으며 사실은 걸리는 것 빼고 모든 것이 통과하고 있음을 철저히 이해한다면 있음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우리 감각의 조건의 한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인식에 대한 믿음에 갇히지는 않을 수 있게 된다. 과학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도구다. 과학은 우리가 바보처럼 외관만 보고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건에서 복잡한 인과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한다. 어떤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분노나 눈물도 의사의 눈에는 그 메커니즘이 훤히 보일 수 있다. 심리학자나 명리학자에게 보이는 것은 또 다를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해석을 통해 사건의 더 복잡한 원인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더 많은 수의 관점을 경험해 더 정확한 사실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무리 많은 종류의 색안경을 써보더라도 여전히 실제가 무엇이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따지고 있다면 한 개의 안경을 가진 것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관점이 되었건 개체 차원에서 구성한 것이며 잘해봐야 인간 차원에서 구성한 세계 해석이 아닌가. 거기에서 환상과 인간적인 첨가물을 제외해보면 무엇이 남을까? 중요한 것은 세계의 실제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의 그물망이 세계를 특정한 색채와 모양으로 출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관점에 가만히 머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머물렀던 자기의 관점과 세계가 너무나 협소했음을 발견하는 자기 인식은 언제나 새로운 사물과 사람, 생각들과 관계 맺기를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사물들과의 기존의 관계를 떠나고 있을 때, 그럼으로써 다른 느낌을 구성하고 있을 때 우리는 유한한 조건 속에서 인식하지만 그러한 인식이 여건의 그물에 행위를 둘러싼 세계의 단면만을 비출 뿐임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니체가 말하는 인식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필연적인 것이 우리의 개체 차원에서는 우연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에 대한 겸허한 이해. 이것은 행위의 인과관계를 모조리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조건 속에서 그 행위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이행의 과정이다. 즉, 방랑자가 어느 도시의 탑들이 얼마나 높은지 알기 위해 그 도시를 떠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일이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관점은 개체를 향해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성을 향해 열리게 된다. 그로부터 어떤 행위도 단일한 개인에 귀속될 수 없으며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의지의 산물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인식이 거기까지 이를 때 어떤 행위도 자연처럼 무구한 것이 된다. 모든 것은 필연이다 라고 새로운 인식은 말한다. 그리고 이 인식 자체도 필연이다. 모든 것은 죄가 없으며 인식이란 무죄를 향한 통찰에 이르는 길이다. 인식하는 자가 삼켜야만 하는 가장 쓴 물약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과 본질에 대하여 완전히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칭찬해서도 비난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자연과 필연성을 칭찬하고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칭찬이나 비난, 처벌과 보상과 같은 평가 기제가 단지 격려의 의미밖에는 가지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것들은 수단이다.
칭찬과 비난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많은 동기들 중 하나가 될 뿐이지 일어난 일에 대한 꼬리표처럼 붙어서 행위 자체에 자격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칭찬과 보상, 비난과 처벌은 일어난 행위나 그 행위를 한 사람과 전적으로 무관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행한 것 외에는 달리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행위에 따라 붙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자격도 책임도 갖지 못한다. 이미 그는 행위 자체로 목표점에 있는 사람이지 행위를 이리저리 조절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는 자신의 행위가 독립적 의지가 아니라 자연 모든 것의 운동 속에서, 즉 필연성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긴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이 해온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며 결과가 어떤 것이든 간에 나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고 말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허영에 깃들어 있는 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인간의 환상인데 그것은 아주 한정되고 협소한 관점에서만 국한된 개체적 인식의 한계다. 그러나 우리는 제약된 인식으로부터도 행위 자체의 무구함과 필연성을 인식할 수 있다. 단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계속해서 떠나는 방법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자유의지도 없는 마당에 어떻게 떠난단 말인가? 니체는 어떠한 행위도 그것을 둘러싼 힘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것은 외부의 힘이기도 하고 우리 내부의 힘들이기도 하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기후, 습도, 온도, 식사량, 수면량, 노동량 등 물리적, 생리적 차원의 힘들 뿐 아니라 법, 도덕관념, 과거의 경험,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 사회적 유행 등 심리적, 관념적 차원의 힘들이 맞물린 가운데 일어난다. 우리 내부와 외부를 통과하는 힘들의 배치,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추동하고 욕망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배치 속에서 우리 내부의 힘들, 즉 복수적인 충동들 중 일부가 특정한 방식으로 커지거나 작아진다. 가령 내가 대학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기로 한 결정 속에도 미묘한 것에서부터 거대한 것까지 수많은 충동들의 경합이 있었고 어떤 충동을 활성화하는 배치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평가를 의식하며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태도 역시 특정한 배치 속에서 자라난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같은 배치를 바꿔봄으로써 특정한 행위를 추동하는 힘들이 다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는 여기까지 읽고 그 뒤에 내용은 제가 특정한 배치를 자신에게 만들고 특정한 상황 속에 자신을 놓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쓴 내용이 이어집니다. 니체는 그것을 양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니체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살기도 했고 가장 적은 것을 먹고 스스로 산책하고 혼자서 지내고 친구들과 편지만으로만 관계를 맺고 하는 방식이 니체에게는 니체가 병과 자신의 철학을 계속 새롭게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사유를 낳을 수 있는 자기만의 양식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무엇일까? 지금 저는 연구실에서 막내로서 공부하고 있고 배울 사람과 배울 텍스트들이 한없이 있는데 어떻게 저에게는 그게 그런 방식의 양식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뒤에 부분을 썼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인용문부터 읽겠습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활동에 묵묵히 고독하고 결연하게 만족하는 불굴의 인간. 자신들이 극복해야 할 것들을 모든 사물에서 찾으려는 내적인 성향을 지닌 인간. 자기 방식의 축제일과 근무일과 애도일을 가지고 있고 명령하는 일에 익숙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종할 준비도 되어 있으며 이런저런 일에 한결같이 긍지를 지니고 자신의 일에 복무하는 인간. 보다 많은 위험에 부딪히고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행복한 인간. 준비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의 단편에서 니체는 주인으로 사는 사람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그에게는 어떤 사물도 사유의 대상이다. 그가 일상에서 만나는 텍스트, 사람, 사건은 그에게 언제나 스스로 극복할 기회가 된다. 그는 무엇을 애도하고 기념할지, 그리고 무엇에 봉사하고 무엇에 복종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무엇이 스스로를 강하게 할지 철저히 계산하고 시도하는 그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극도의 성실함이다. 그는 자신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만 그것을 자기를 더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가 더 커지는 방식으로 행사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그가 복종할 무언가, 어떤 스승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스승 역시 자기 자신의 수련을 위한 한 과정이다. 그는 그리스인들의 배움과 이는 그리스인들의 배움과 닮았다. 그리스인들은 자신을 지도해줄 스승을 찾아가 그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이 지도를 받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자기가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철학교사에게 복종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배우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수련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공부와 이해, 식사,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등에서 멍하니 하라는 일만 수행하는 것, 삶의 의무 수행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쩔쩔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든 자기 자신의 역량,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생활일 것이다. 이런저런 일에 한결같이 긍지를 지니고 자신의 일에 복무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는다. 그는 그가 겪는 이런저런 일에 스스로의 수련의 일환인 자기 자신의 일로 삼고 그것에 복무하기 때문이다. 그의 긍지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보다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그는 외부의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수동적이지 않다. 즉, 그 모든 일을 그는 자신을 위해서 한다. 다시 말해 그는 배우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주인으로 되어가면서 배운다. 바로 그렇게 배울 때 그는 칭찬이나 비난을 관객들의 웅성거림 정도로 여기며 자신의 공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뒤에 부분도 그냥 읽고 읽지 말고 끝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학술적 학술제에서 발표할 오늘 참가한 팀은 삼색불광파라는 이름의 팀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희는 20분을 이렇게 셋이 나눠서 해보기로 했고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처음에 불 안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우연할 때는 그냥 띄워놓고만. 저희의 발표 제목은 비자독권에서 논문을 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논문을 왜 시작했고 어떤 주제로 저희가 논문을 썼는지를 먼저 우연히 10분 동안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삼색불광파가 왜 논문을 쓰는지, 그리고 비자독권에서 논문을 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뒤에 10분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로기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이입니다. 네, 비제독권에서 논문을 쓴다는 것이라는 글의 파트 1을 맡았고요.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줄곧 역사를 통해 세계를 바라왔기 때문에 지식수란 협동조합 대한대학에서 쓴 논문도 역사를 주제로 작성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이제 식민사학이란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극복하는 논리가 백남은이라는 역사학자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그의 작업이 한국사학계의 주류 논리인 내재적 발전론 혹은 자본주의 맹화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그 논리가 오늘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이것을 뛰어넘은 새로운 역사인식 및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삼색불광파에서 진행할 논문 작업을 이제 거기서 쓴 졸업 논문의 추후 과제를 해결한다 라는 데서만 출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삼색불광파에서는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면 할수록 왜 라는 것을 말해야만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난관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반년 동안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찾게 된 대략적인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제가 세계를 보건대 이제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오기만 한 문제들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역사학의 언어로 치환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이 계속 생겼고요. 이를 거듭해보니 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역사와 세계를 보는 데 있어서 평면만 보지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다. 그리고
1차원적으로만 보니 원인 설명과 해결책을 전혀 마련 못하지 못한다 라는 문제의식이 저한테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해진 즉 어떤 인식이 적합할까 라는 질문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계체계 분석이란 것을 논문에서 다루어 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자본주의의 기원과 역사와 체계를 주로 다루는 것인데 이것은 내부적인 변화와 외부적인 개입이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는 이론입니다. 이제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내재적 발전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한국사 인식의 기초를 마련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논문은 이제 오늘날 한국사학계의 주류인 내재적 발전론 혹은 자본주의 맹아론이 의의와 한계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을 논증하면서 세계체계 분석이라는 것이 앞으로 역사 연구에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 스스로의 역사 인식을 제고하면서 어떤 인식이 역사를 한층 더 제대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 논문은 이제 내재적 발전론 혹은 자본주의 맹아론이 이것이 김용섭 선생님의 경영형 군홍론과 강만기 선생님의 상업자본주의론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선시대 후기 때 농업과 상업 등 여러 영역에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조선시대 때 자본주의 사회로의 자생적인 전환을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농업에서는 이제 경작물이 다양해지고 생산력이 상승하면서 소위 경영형 군농이 등장하고 상업에서는 이제 경강상인이나 개성상인 같이 매선매석 형태의 독점 상업 집단이 등장함으로써 이들이 부를 축적하는 사례가 나타났기에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 가능성이 엄연히 있었다. 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조선시대가 정체되기는커녕 역동적이었음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식민사학에서 탈피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한계는 이론적 차원과 실증적 차원에서로 나눠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론적 차원에서는 피식민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고 또 서구 근대 중심주의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증적 차원에서는 자본주의 자생 지점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스스로는 일본 덕분에 한국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에도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논증했고요. 여기까지 말한 걸 바탕으로 세계체계 분석을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연유가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세계체계 분석은 그 기초 논자만 다루어 보았는데요. 먼저 칼 포야니가 국지적 시장, 원거리 시장, 전국 시장이라는 세 층위로 나누어서 시장을 분석과 작업을 통해서 전국 시장이란 것의 존재 여부가 자본주의의 발생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칼 막스를 통해서 원시 축적이라는 그런 인간을 토지에서 부유해내어 노동자로 만드는 그런 폭력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재적 발전론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칼 포야니를 통해서는 조선시대 후기에 활성화된 시장이 국지적 시장, 즉 재래시장이었지 전국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칼 막스를 통해서는 한국사학계가 일국사적인 관점과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 궤도를 비판 없이 수용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제 다만 시간과 역량의 부족으로 다 다루지 못한 거를 이제 추후 과제로 설정해서 시행해 나갈 거라고 이제 마무리 짓는데요. 그 과제는 이제 내지적 발전론의 보다 체계적인 파악과 비판 논리의 보충을 하고 보충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그 양자를 재비판하고 그리고 세계측의 분석에 입각한 역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사람, 즉 민중의 대응을 이념과 이론의 틀에 구속하지 않고 역사 전개에 미친 영향 내지는 변수를 파악하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통해서 현 시점에서는 다음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시스템과 사람을 같이 인식해야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문제 해결에 방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전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론의 숙달과 현실의 이해를 끊임없이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이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로기가 먼저 삼합, 이게 이 논문이 로기가 쓴 논문인데 삼합 2호에 수록이 되었어요. 삼합 2호에 수록된 메인 논문이고 네, 저기 1호도 있고 2호도 있는데 이제 2호의 메인 논문이었다. 그래서 저희 2호도 이제 키워드를 보면은 관계로서의 역사거든요. 이제 이 논문과 이제 가장 잘 결합되어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이제 약간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 논문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처음 들었을 때 쉽게 접해지는 개념이나 혹은 쉬운 얘기들은 아닌 것 같아서 처음 들었을 때 약간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의 발표는 이제 삼색불광파가 하려는 공부가 어떤 것이길래 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논문들을 써내려고 하는 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파트 2에 저는 일단 1번 삼색불광파 논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색불광파는 지순엽 대한대학 이제 풀네임으로 했을 때는 지식순환협동조합 대한대학 길죠. 네,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이후에 독립연구자, 창작자, 기획자들의 모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를 소개할 때는 예, 넘겨줘. 이제 이렇게 독립연구자, 창작자, 기획자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런 어떤 독립연구자라는 개념 그리고 연구자, 창작자, 기획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겠다는 이런 어떤 개념들 이전에 지금의 삼색불광파가 지향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향들을 얘기하기 이전에 훨씬 더 단순한 욕구를 통해서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순엽 대한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지순엽 대한대학에서 겪었던 어떤 저희가 경험했던 경험들 이제 공부를 통해 자신이 가진 고민을 끈질기게 붙잡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끝내에는 어떤 공부를 어디서부터 얼마만큼을 하겠다는 공부 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공부가 아니라 이 공부 자체가 나의 삶과 같이 가는 거고 내 삶에 대한 실천으로 만들어 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거를 이어나가고 보고 싶다. 지순엽 대한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사실 이제 대학까지 졸업한 마당에서 이제 어디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겠다라고 찾아봤는데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상상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곳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삼색불광파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자 했던 어떤 욕망, 욕구의 가장 바탕에는 저희가 지순엽 대한대학 같은 경우는 2년제 대학인데 그 2년제 마지막 6개월 동안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논문을 쓰면서 어떤 공부를 나의 삶과 결합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6개월이라는 과정 동안 자신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학술적인 언어들 속에서 풀어가고 또 해소하기 위해 길을 만들어 갔던 과정이 어떤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질문에 나름의 답을 찾아보고 그것을 일상의 삶과 연결시키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이라고 했을 때 사실 논문을 많이 쓰는 곳은 보통 이제 제도권 대학 그리고 제도권 대학 이후에 대학원 혹은 뭐 기존의 학계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제도권에서의 공부에서 보통 논문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 거기서도 요즘에는 뭐 학사 과정에서는 잘 안 쓰고 석사, 박사 이제 그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근데 왜 이제 그 제도권의 바깥임을 추구하고 이제 비제도권에서의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 삼색불광파가 왜 굳이 논문을 쓰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어떤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논문이란 글쓰기를 쓴다고 했을 때 어떤 떠오르는 몇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장 자체가 문장을 쓰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딱딱하고 형식도 이제 서론, 본론, 결론 딱딱 맞춰서 그 안에 내용들을 완전히 구분 지어서 쓰고 그리고 이제 글의 내용 자체도 또 자기 고민이나 자기 문제의식보다는 이제 좀 더 사회의 담론들을 객관적으로 풀어가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일상적인 글쓰기와는 좀 거리가 있고 그 속에서는 뭔가 좀 잘 자기의 얘기를 풀어내는 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이제 논문이라는 글쓰기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자면 가장 정제된 형태의 지식을 생산을 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다음 사람과 그 다음 사람에게라고 전수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수협 대한대학에서 6개월 동안 마지막에 졸업 논문을 쓰면서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제도권에서 쓰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작성자 혹은 연구자 개인의 질문이나 고민이 드러나는 연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학계 내에서 개인이 하는 연구의 실용성도 생각을 해야 하고 이미 주어져 있는 담론 위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담론을 아주 조금씩 이어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연구자가 뭔가 자신의 글을 쓴다기보다는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말 조금의 한 발자국을 보태는 그래서 여러 명이 보태고 보태서 이게 조금씩 진전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이런 방식의 논문 혹은 글쓰기가 어떤 개개인이 연구자로서 가지고 있는 상상력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고민과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자신의 삶과 사회를 함께 바꿔나가고 싶어하는 그 원동력 자체가 되게 뭐라 되지 감소된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어요. 그래서 비제도권에서 논문을 쓰겠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논문이란 거는 이제 오히려 그래서 학계의 흐름 혹은 어떤 담론의 흐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질문을 드러내고 아까 이제 로기가 발표할 때도 이 논문을 쓰게 된 어떤 자기 자신의 고민을 먼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그 자기 자신의 고민과 문제의식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사회와의 얘기를 어떻게 보면 결합시키면서 글을 써나가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쓴다는 게 이제 되게 딱딱한 형식과 어떤 정형화된 언어로 얘기를 풀어내지만 글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자면 또 갖게 되는 객관적인 거리가 있고 그 거리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질문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아가서 그 고민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향을 되게 뭔가 논리적 방식으로 제시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자신의 고민에서 출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와 결과물들을 저희는 더욱 만들어내고 싶어졌고 그 삼색불광파를 만들게 되었을 때도 이제 이 논문을 써내는 공부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앞으로의 공부를 이어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삼색불광파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색불광파에서 발행하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합의 창간호에 그 추적 삼색불광파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담긴 문장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 같은데 학문에 빗대서 자신의 고민을 풀어보려 노력한다는 것이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자면 비제도권에서 논문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범에게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쓰기로는 했는데 근데 비제도권에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협소했고요. 뭔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제 논문을 구하려고 해도 그 학교 학생이나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그것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던 거죠. 없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리고 없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장을 직접 만들어 보자는 게 일단 첫 번째 저희의 문제의식에 일단은 결과물을 내는 거였고, 그 3합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그 뒤로는 3합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조금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뭔가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되게 주장을 하는 걸로 제목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잠깐 더 곁들여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3합을 만들게 된 의도는 이런데요. 저 불이 저희 삼색불광파의 로고인데 색깔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빨간색은 이제 막스주의고, 초록색은 이제 생태주의고, 보라색은 이제 페미니즘을, 저희가 이제 그 세 가지의 패러다임을 저희 팀 내에서 공유하고 지향한다. 그래서 저렇게 로고를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불은 이제 저희가 불광에 있으니까 이렇게 불 모양으로 만들어봤고요. 네. 네, 잘 만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의도가 하나가 삼합에 담겨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이제 앞에서 계속 춘식이 말해준 것처럼 저희 팀 안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처럼 이제 밴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문화 기획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어쨌든 같은 공부를 하지만 서로 어떻게 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아까 민들레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협업을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저희가 삼고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한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누군가 또 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저희가 3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3합에는 아까 이제 우연히 발표한 논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논문 스터디라는 게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하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의 논문을 이제 내기 위한 과정이. 그 1년 동안 이제 삼불파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너가 쓰는 주제가 이런 주제인데 나는 요새 이런 고민을 해. 내가 하는 고민이 너가 쓰는 논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이렇게 맞추고, 그래서 결국에 뭔가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이제 얘기를 해야지 키워드가 나오는 과정을 지금까지는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드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런 거 키워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이 키워드에 관해서 어떤 창작물을 만들 수 있겠다 하면은 이제 그 창작물이 이제 같이 그 책에 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나 실리는 이미지 같은 것들도 선정된 키워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권이 만들어졌고요.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에는 이제 디자이너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런 경계의 넘나듦을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우리가 이제 서로 공유를 해서 저런 디자인이 나왔고, 관계로서의 역사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떤 수직과 수평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이미지를 저희가 추구해서 저런 이제 디자인까지 만들어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비제도권에서 어떤 지면이나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가 공부한 결과물들을 공유하려고 이제 해오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저희는 저희 안에만 되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1, 2호는 어쨌든 삼색불광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내놓는 자리였던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3합의 처음 기획은 조금 더 이렇게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비제도권에서 공부하기로 했는데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는 팀들도 오늘 만났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했던 어떤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런 곳에서 생산된 지식들이 어떻게 한 곳에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공유되거나 내가 인용하거나 참고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사실 3합의 처음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저희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처럼 제도권 바깥에서 생산됐고 오히려 제도의 바깥이기 때문에 더 다양할 수도 있는 연구의 주제들, 공부의 결과물들이 한자리에서 공유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비제도권에서 공부하면서는 얻기 힘든 어떤 제도에서 나온 논문들, 뭐 학술지들을 저희가 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질문이 이제 있었던 거죠. 네, 어려움은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던지지만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기에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제도권에서 뭐 논문을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논문이 누구한테 어떤 허락을 아니면 허락이 아니라 어떤 일정 수준의 뭘 유지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그 과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같이 공유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뭐 부가적인 어떤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고민을 한번 꺼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으로 여섯 팀이 비제도권에서 일단 공부하고 서로 알게 된 여섯 팀이 모이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연이어서 이와 비슷한 행사가 진행되고 만들어진다면은 아 이런 상상을 하는 게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삼합을 통해서 그런 플랫폼과 지면을 추구했고 하지만 저희 내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팀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좀 더 확장되고 네, 더 나은 지면, 더 나은 플랫폼을 고민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네, 논문을 비제도권에서 쓴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네, 이런 고민과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약간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또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였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뭐 청년, 공부, 자립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것에 대해 차이를 좀 더 드러내는 건 디프리에서 마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자리가 막 엄청 대단한 뭔가가 뭐 토론이 펼쳐지거나 이러기를 바랬던 건 아니고 사실 준비 기간도 좀 짧았고 근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만나서 했던 얘기가 이제 서로 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서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듣고 싶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그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발표들을 통해서 공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팀을 통해서 배움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서로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토론은 이제 디프리에서 마저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들 이제 비학술적 학술제라고 해서 노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학술적으로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요 시간 끝나고부터는 일체 이제 학술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네,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